다시 말해서 얘는 카메라다, 핸드폰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세 가지 제품이 나왔죠. 첫 번째는 애플 워치, 두 번째는 에어팟 프로 2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아이폰 14, 또 하나는 아이폰 14 프로. 이 두 가지가 약간의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정리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 이 두 개를 나눠서 공개가 됐어요. 물론 아직 제품은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고요. 예약 접수는 받고 있는데 구매는 아마 다음 주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 기능,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 기능이나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좀 설명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키노트 영상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물론 이제 축약된 버전이나 간단한 것들을 설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기능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폰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첫 번째 광고 영상이 나오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요건 뭐 이 광고는 워낙 애플이 잘 만드니까 뭐 굳이 뭐 이걸 보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화면에 대한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플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화면의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아주 오래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화면에 대해서는 진심인 회사가 애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변화나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커버하고 있어서 조금은 놀랍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애플은 보여주는 것이 어떤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을 들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항목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의 화면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뭐 굵직굵직하게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트루톤은 이제 밖에 이제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환경의 색온도라든지 색깔에 따라서 맞춰서 화면이 바뀌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처음 생긴 이유는 처음에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핸드폰 화면을 색온도를 좀 높게 설정합니다. 그래야만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한 6500K도 이상, 뭐 7000K이나 심하게는 한 9000K도까지도 맞춰서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선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밝은 화면, 그거보다 색온도 높은 환경에서 보면은 노랗기리하게 보이고요. 노란 조명등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너무 또 파랗게 느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사람 눈이 적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한 색온도를 재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애플이 간파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쓰는 기능이 바로 트루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는 이유는 그 영상이나 이런 물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지 이거에 대한 수치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색온도를 맞춰야 돼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고 균일성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는 효과로서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사진 하시는 분들이나 저의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뭐 6500K빈도, 5000K빈도 이게 중요해, 이거 꼭 지켜야 돼, 그 강박관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볼 때 얼마나 적절하게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트루톤이라는 건 상당히 유효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비율이 200만 대 1이에요
어마어마하죠. HDR 제가 설명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HDR의 기본은 100만 대 1 이상의 컨트라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는 했어요. 근데 이 200만 대 1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딱 두 배 많아진 거예요.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유효한 이유는 이미지에 대한 이 컨트라스트 비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중간의 개조, 그라데이션을 얼마나 재현할 수 있느냐를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까지 재현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게 모든 이미지들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대 1, 200만 대 1,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기술이에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터, 뭐 24인치, 27인치, 30인치 이런 모니터에서 100만 대 1을 지원하는 거랑 요만한 화면에서 재현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대 1을 구현하는 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현을 한 거고, 물론 중간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일 어두운 부분과 제일 밝은 부분의 밝기 차이를 200만 대 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일드 칼라 가멋, 이건 색상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풍부한지 이런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특히 애플이 이런 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 수치를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뭐 이런 퍼센테이지 가지고 많이들 연연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이미지가 그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몇 프로인지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넓은 색 공간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이 와일드한 컬러 가멋을 갖는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색감이나 세츄레이션이 높게 느껴지고, 때로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훨씬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제품들은 바로 이 와일드 컬러 가멋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재현하는 게 목표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소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이 계속 진보해 나가다 보면 이제는 와일드 가멋이 기본이 됐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넓어질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더 넓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HDR, 참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죠. 그런데 이 HDR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모니터도 지금 현재로서는 흔치 않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모니터에서는 구현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HDR 디스플레이가 지원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핸드폰이라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놈이 카메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와 그 다음에 편집과 최종 아웃풋까지 모든 과정을 HDR로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HDR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그 HDR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이제 영화 쪽에서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돌비비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TV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HDR10이라고 하는, 혹은 HDR10+, HDR이 구현되지 않는 모니터, 혹은 HDR이 구현되더라도 100% 구현되지 않는 모니터에서 편집하고 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막강한 기능이긴 합니다. 물론 이걸 전문적으로 HDR을 쓰는 사람이 아이폰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도 HDR을 접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찍어서, 내가 편집해서,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영상물에서 HDR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단 하나의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가 아이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슈퍼 레티나 SDR 디스플레이, 야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플이 사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은 OLED 기술입니다. 이 OLED 기술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말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 OLED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LCD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기술이 OLED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OLED의 작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보도 가능했고 이런 아이폰에서조차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OLED 디스플레이가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들어졌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핸드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OLED를 써도 돼? 이게 핸드폰에 맞는 디스플레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작동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의 수명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로 본다고 해도 그 정도 수명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 안정적인 OLED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11 프로도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디스플레이를 계속 내보내주고 있다면 아마 지금 만들어진 아이폰 14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오랫동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2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피크일 때 HDR을 켜고 HDR 모드에서 브라이트니스 최대로 했을 때 1200니트까지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디바이스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큰 화면에서도 1200니트까지 끌어올리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디스플레이가 받는 부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지속적으로 1200니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기술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이 정도 밝기를 내는 것은 상당히 작은 디스플레이의 장점이자 활용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카메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작년에만 3조 장 이상의 사진이 찍혔대요. 아이폰으로 요즘 대부분 찍죠. 그리고 뭐 렌즈가 몇 개인지 막 이런 거 요즘 설명 잘 안 하죠. 대신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빛이 좋은 사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 아, 이건 뭐 말에 필요가 없는 거죠. 빛을 얼마나 잘 읽느냐는 사진가에게 대단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빛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풉니다. 다양한 조도, 다양한 조건에서 예전에 사진가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조도에 어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까를 늘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아이폰이 대신 계산해주고 대신 고민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메인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메인 카메라는 12메가픽셀이에요. 12메가픽셀이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 더 커진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센서 사이즈는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항상 그 마케팅적으로 경쟁의 요소로 쓰이는데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사이즈가 있으면 훨씬 더 노이즈나 이런 데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에다 막무가내로 큰 사이즈를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센서는 도찐 개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인데 거기서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키웠다. 다른 부분을 경량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사이즈를 더 키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픽셀의 크기를 1.9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줄였다. 요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예전보다 훨씬 더 사이즈에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뭐 우리한테 감도 안 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수치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심 있게 다뤄지고 있는 수치는 f1.5의 아파처를 가지는 렌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참 뭐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긴 하는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선 솔직히 이 숫자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핸드폰 같이 이렇게 작은 형태의 카메라에서 이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이 아파처의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렌즈를 투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빛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센서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이슈이긴 해요. 큰 카메라보다 작은 카메라에서 아파처 수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큰 센서에 그 같은 아파처 사이즈를 가지는 카메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카메라일수록 혹은 작은 CCD일수록
아파처를 조금 더 밝은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거나 애플이 그걸 했고 그런 결과물로 이렇게 좋은 렌즈를 사용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시프트가 기본으로 다 들어갔어요. 엔트리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동이나 이런 흔들림에 훨씬 더 강화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작고 가벼운 카메라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필름을 쓸 때는 점점 무거운 카메라를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진동이 더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고 점점 카메라가 작아지면서 손떨방은 정말로 중요한 기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기술이 어떻게 뭐 이런 기술을 써서 뭐 이렇게 좋아졌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조도에서 49%의 촬영을 더 개선했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구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노출이 빨라졌다거나 뭐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노이즈를 억제시키는 데는 렌즈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아마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하는 요 전면 카메라의 기능들이 강화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최근에 많이 중요해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줌이라든지 이런 그 원격 강이나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고 전면 카메라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까지 집어넣은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달려있는 렌즈와 동일하게 12메가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미에서 이런 업데이트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조도에서도 셀피를 잘 찍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 저조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빛에 대한 부분을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을 네 가지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커진 센서, 그 다음에 좀 더 빨라진 아파처, 다시 말해서 밝은 렌즈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렌즈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커버했고,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많은 하드웨어 제조회사나 카메라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현명하고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애플 실리콘이 백업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사진의 품질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퓨전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진에서 있어서는 혁명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찍으면 바로 그게 정보가 담기는 거지 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산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카메라 단에서, 다시 말해서 아이폰에서 스스로 합성을 하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도 이런 일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사진의 품질이 떨어질 때 여러 장을 한 곳에다 설치해 놓고 찍어서 그걸 합성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했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핸드폰 안에 있는 컴퓨터가 처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이거를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다수의 프레임을 하나로 합성하는 이런 기술을 적용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개선되고 있어요. 예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순히 이런 기능을 우린 적용했다 라는 정도였는데 몇 번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좋게 개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메라 유닛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전 세계 어떤 카메라에서보다도 애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퓨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정리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계산하고 적용해서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 디테일도 좋고
더 많은 색상과 더 멋있는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조도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포토닉 엔진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네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포토닉 엔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아, 이건 또 뭐지? 새로운 기술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 카메라 안에는 컬러 엔진이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칩에 따라서 카메라들의 세대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칩이 했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CCD에서 캡처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 과정인데, 이걸 예전에 안 썼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고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의를 내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개조, 여러 정보들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합성을 해서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두 배 좋은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다. 13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도 두 배. 그 다음에 새 메인 카메라에서는 2.5배의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렸다. 그래서 저조도의 노이즈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소를 했고, 저조도에서도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세요. 동영상에서 아마 올해 이 아이폰 14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손떨방 기능을 극대화시킨 액션 모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예제 샘플처럼 드라마틱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떨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동이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미리 갖고 있어요. 이 손떨방이 없을 때도 이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아마 일반적인 손떨방 기능이 있는 카메라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이폰 14 프로로 돌아왔어요. 팀 쿡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프로 라인업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 카메라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소프트웨어랑 결부되었을 때 그 하드웨어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역할로서 소프트웨어가 하고,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은 그대로 카메라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에 적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1600니트를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 있죠. 이게 밝아져서 2000니트가 넘어가고 더 개선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화면과 실제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HDR의 목표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에서 밝기는 2000니트까지 올렸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로는 이게 정말로 한 2-3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부분이 이거죠. 저조도, 다시 말해서 밝기를 다운시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밝기를 떨어뜨리면 색감이나 색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이나 색깔을 측정할 때도 밝기가 바뀌었을 때 색깔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하나로 봅니다. 일반 모니터의 한 5배, 10배 비싼 모니터들이 이런 기능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밝기가 좀 어두워져도 중간 개조가 잘 살아나도록, 색깔이 잘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쓰는데, 그걸 적용했다라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아이폰 14에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Always on Display,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적게 사용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용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두 번째, 피크 HDR 브라이트니스라는 건 HDR 모드에서 최고로 밝기를 쳤을 때 1600니트까지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웃도어에서는 2000니트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밝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콘트라스트 비율은 같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드는 밑에 블랙이 좀 더 밝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스트 비율은 동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데서는 좀 더 밝게 봄으로 인해서 밝은 환경에서도 화면을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레이쇼는 200만 대 1 아이폰 14랑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상도는 460ppi 460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으로 밝은 이런 닷은 솔직히 한 180ppi 정도만 돼도 충분히 깨지는 거나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점으로 찍히는 닷으로 찍혀서 반사되는 물질이라면 300dpi 정도는 돼야 그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된 것을 460ppi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건 뭐 입자에 뭐 거칠거나 지저분하거나 뭐 픽셀감이나 이런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해상도에서 지저분한 픽셀을 볼 수 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제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사람이 픽셀을 인지할 정도로 크게 픽셀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칼라 가멧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HDR도 아까 설명한 대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LTPO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조도에서도 안정적인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새로운 칩이 적용돼서 A16 바이오닉 칩이 적용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전보다 15 바이오닉보다 좀 더 개선된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저전력이나 뭐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계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바로 이런 촬영들을 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CPU에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이미지를 처리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진을 저장하거나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카메라. 우리는 카메라를 보려고 여기 왔으니까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동일하게 세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세 개의 카메라를 소프트웨어가 아주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아이폰 14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쿼드 픽셀 센서를 가지고 있는 4800메가픽셀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끼셨을 게 쿼드 픽셀 센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쿼드 픽셀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쿼드 픽셀의 사이즈는 2.44 마이크로미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그 프로 아닌 14 버전의 1.9보다는 훨씬 크죠. 그런데 이 큰 게 중요한 요소를 작용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커진 것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처는 1.78 아파처를 갖고 있어요. 아까 거보다는 조금 크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24mm 지금 센서예요. 포커스 레인지가 24mm예요. 24mm인데 작은 CCD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광각에 해당하는 그런 렌즈인데 이 렌즈에서 이런 정도의 밝기를 만든다? 정말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조금씩 점점 아파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렌즈 기술을 조금 더 좋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포커스 픽셀. 이거는 뭐냐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컨 제너레이션 센서 쉬프트, 다시 말해서 센서를 흔드는데 요걸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단계 2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술을 좀 더 개선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이용해서 풍경, 단체, 인물 사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4mm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다양한 목적에 잘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이제 쿼드 픽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이제 베일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각각 셀 하나는 블랙 앤 화이트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빛의 밝기만 인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컬러로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드 그린, 레드 그린,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그린, 블루 그린,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패턴을 깔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색깔의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셀 하나가 주변에 있는 색깔 정보를 가져다가 그 색깔의 RGB 세 가지 색깔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만들어내요. 요게 바로 베일리 패턴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모든 CCD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서드가 잠깐 새로운 기술로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패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애플의 새로 나온 CCD에는 요걸 4개로 쪼갰다는 거예요. 한 셀을 4개로 쪼개서 사이즈, 그러니까 셀 하나의 크기는 커졌어요. 그러나 4개로 쪼갬으로 인해서 하나에 받아들이는 빛의 면적은 4배로 늘어난 거죠. 셀 하나에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3개에도 노이즈가 들어갈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계산할 때 이 4개의 셀 중에서 평균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수치가 튀어오르거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셀이 있으면 얘는 버리고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이즈를 엄청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이즈 억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다? 요 생각은 다른 데서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CCD를 적용하는 카메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아이디어는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건 맞습니다. 물론 애플이 이걸 대놓고 획기적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딘가 딴 데서 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한계, 바로 CCD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쿼드, 셀, CCD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서 계산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4배 더 많은 빛을 포착한다고 그랬죠.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바로 이 CCD를 통해서 구현한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급수적인 얘기가 있어요. 지금 4800만 픽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다른 카메라 제조회사가 픽셀에 막 목숨 걸 때 1억 화소, 2억 화소 이런 얘기 할 때 그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픽셀 수죠. 이 4800만 픽셀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1200만 픽셀밖에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 카메라로 1억 화소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1억 화소 물론 크게 뽑으려면 1억 화소 픽셀이 있는 카메라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1m, 2m, 3m 이렇게 뽑아보신 적 있나요? 뽑을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한테 최적으로 필요한 픽셀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1200만 화소면 충분하고도 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픽셀들을 희생해서 노이즈를 억제시킬 수 있고 저조도에서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저조도 촬영 결과물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순히 촬영된 결과물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걸 실시간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쳐줄 수 있는 CPU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쓰고 싶어도 못 썼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CPU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로 이걸 다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실 보풀하기 이런 것들조차도 노이즈가 끼지 않은 상태로 아주 정밀하게 얻어낼 수 있고 어두운 데서도 색감이나 이런 것들의 풍부함을 그대로 끌어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포샵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찍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AI가 분석해서 포샵질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사진이 좋다 라는 것을 애써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찍어도 사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프로한테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 프로는 실시간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얼마든지 포토샵으로 리터칭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는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배워야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문이 좀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이 카메라가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단계의 렌즈지만 중간 단계를 좀 더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카메라만 있다는 한계를 이 소프트웨어로 극복해내는 거고요. 그 극복은 포커스에 대한 문제까지도 커버하고 있고 프로 로우라고 하는 이 로우 파일의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로우 포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찍은 후에 후반 작업에서도 선명도나 화이트 밸런스나 비트나 다이나믹 레인지나 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카메라다 핸드폰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오죠. 디테일을 선명하게 만들고 이 노이즈를 줄이는 이것에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이것을 메인 칩이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로 설명해서 야 이게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는 애플이 모든 카메라 회사를 잡아먹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개선된 거는 조명이에요. 카메라에 달려있는 조명을 예전에는 4단계 정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개로 쪼개가지고 밝기를 좀 더 상황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AI 기능이 있는 스트로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의 아주 마이너한 업데이트 플러스 소프트웨어의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카메라를 생산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프로 비디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미 아실 거예요. 프로레스 지원하고요. HDR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액션 모드, 아까랑 동일한 액션 모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시네마틱 모드를 개선해서 훨씬 더 진동이나 이런 움직임에 자유롭고 그리고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네마틱 모드를 통해서 만들어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수록 그 영화를 찍는 분들이나 전문 영상을 찍는 분들이 서브 카메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폰 14 프로 광고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하는 그리고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사람이 카메라 렌즈 열심히 닦고 준비해서 촬영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정도 저조도에서 사진을 찍지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대부분 밝게 해놓고 다운 시키더라도 밝은 데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이즈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아이폰에선 가능하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프로 포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이 정도 밝기면 오 세팅 잘 해놨는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들은 절대로 저렇게 어두운 데서 찍지 않습니다. 어두운 결과물을 만든다 그러면 밝게 찍어서 누르더라도 밝은 공간에서 찍어요. 왜냐하면 노이즈라든지 포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조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계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낸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해서 계산한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 사진가들이 로우로 찍어서 후반 작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큰 전시회를 할 때 뽑아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산업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감독이 들고 뛰는 거죠. 핸드폰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뛰어도 이런 커다란 짐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찍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광고 찬찬히 한번 보시면 이 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이폰 14 프로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카메라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카메라 업계 캐논, 소니, 또 핫셀, 페이지원, 니콘 뭐 이런 회사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애플이 뛰어넘고 있는 기술적인 진보는 단순히 하드웨어에 집착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의 극단적인 형태로의 진보를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보를 단순히 폐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표준화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표준, 스탠다드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롭고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작가들에게는 좋은 도구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카메라 제조회사들도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이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분명히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적용한 것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애플처럼 홍보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니 알파 7 마크4에 등장한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이 바로 이런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기능들을 조금 조금씩 카메라 회사들도 적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애플에는 미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선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파워는 역시나 애플이 우선순위에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카메라 기능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아이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탐나네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